아휴, 차가 왜 이렇게 막혀? 앞에 사고라도 났나? 아, 진짜.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아이고. 아, 이걸 어쩜 좋아. 나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반말이세요. 아, 그리고 제가 사고를 먼저 낸 게 아니라 아저씨가 먼저 달려들어서 제 차에 뛰어들었잖아요. 이 아가씨가 큰일 날 소리 하네. 사람 쳐놓고는 그게 중요한가? 아유, 그냥 경찰 불러. 경찰 부르던가 말던가 해 몰라. 경찰이요? 그래, 합의금을 주던가 아니면 법대로 할 거면 법대로 하든가. 합의금? 당신 이런 식으로 돈 버는 사람 아니야? 에?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이거 아주 뻔뻔한 사람일세. 뻔뻔한 사람은 아저씨고요. 왜 차를 쳐놓는데? 왜 차를 쳐놓고? 당신이 뛰어들었잖아요. 너가 쳤잖아. 그냥 돌아가야겠다. 아휴. 아휴, 오늘 늦은 이유가 앞에 차 사고가 났는데 앞에 아가씨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친 것 같더라고. 사람을요? 그런데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서 그 약간 일부러 뛰어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 요즘 뉴스에서도 그런 말이 많던데 혹시 자해공갈하냐? 그런 것 같아. 자해공갈? 그게 뭐지? 먹는 건가? 에이, 좁은 골목에서나 블랙박스의 사각지대를 노려서 느린 속도로 가는 차량의 접근에 뒷바퀴에 다리를 집어넣거나 사이드미러에 어깨를 부딪히는 등의 수법으로 병원비와 합의금을 받아가는 사기 수법이야. 한마디로 일부러 다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오빠는 어떻게 된 게 이런 것도 몰라? 바보야? 너 바보? 페트 폭력도 폭력인 거 알지? 아, 합의금 줘. 에휴, 이 바보가 뭐래. 그거 자해공갈이야. 합의금 줘. 어쨌든 여보도 요즘에 운전하던데 운전할 때 조심하자고. 그래요. 운전 안전. 에이. 봤어. 운전을 못하면 집에나 있을 것이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분명히 천천히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날아간다고. 이거 혹시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네. 사람 치고서 뜨는 덩그랗게 뜨고 말을 따박따박따 쪽사 같은 저동아리 좀 봐봐.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어떻게 눈을 동그랗게 떠요? 네모를 뜨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당신들 공갈 사기단 아니야? 너무 아파! 갈비뼈! 여보, 일단 병원에 가봐요, 병원에! 뭐라는 거야, 아까부터? 여보, 괜찮아? 아줌마! 일로 와봐! 어? 아줌마! 병원비 10만원 나왔거든요? 이것도 주시고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까 합의금 350만원만 좀 주세요! 뭐라고요? 350만원? 이 정도면 싸게 먹어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다쳤는데! 그래요, 사람이 다쳤으니까 딱 병원비만큼만 드릴게요. 자, 여기 10만원! 됐죠? 그리고 합의금은 못 드려요. 경찰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저기 아줌마, 사람이 이렇게 다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이소?
일부러 제 차에 뛰어들고선 그랬잖아요. 내가 손자라요? 제가 뭐 눈 뜬 동태예요? 아, 됐어요. 난 갑니다. 저 동아리! 어, 참을 수 없어! 여보, 그 사람 갔어? 그래, 갔어, 자기야. 이제 아픈 척 그만해. 아유, 아픈 척 하는 것도 힘드네. 아유, 몸이 굳은 것 같아. 아유, 아줌마, 사람을 잘못 건든 거야. 우리가 작은 걸로 뜯은 돈만 몇 억인데. 제 아줌마한테는 내가 반드시 합의금 받아놔야겠대. 여보, 어떻게 하게? 어쩔 수 없죠. 그 방법을 쓰는 수밖에. 그 방법이라면 하나 낼 수밖에 없긴 하지. 여보, 오늘 학부모 모임 긴장되지 않아? 에이,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학교 가는 건데 뭐. 엄마랑 같이 학교에 가다니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래, 아빠는 출근해야 되니까 학교 앞에 내려다주고 갈게. 그래, 준씨가 맨날 하던 거 있지? 네, 이번에도 넌 왕창 될 거야. 준식이 아주 효자로구나. 그래, 그래, 우리 아들 너무 착하다. 저기 앞에 아이가 있네. 아, 여보,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진짜 조심해서 운전해야 돼요. 알았어 알았어. 천천히 가고 있다고. 뭐야? 쟤 왜 저래? 엄마야, 여기 위험하니까 저쪽에서 건너라. 아, 네, 알겠습니다. 뭐야? 어이, 꼬마야, 어이, 괜찮니? 아우씨, 아니, 우리 차는 멈춰 있었는데 네가 와서 박은 거야. 아이고. 준식아, 우리 준식아. 여보, 이거 어떡해? 선생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이거 어린이 보호구역이긴 한데 저희는 차를 멈췄는데 이 아이가 와서 갑자기 박았다고요. 이거 뭐 하자는 수작입니까? 차는 멈춰 있었는데 아이가 와서 쓰러진 건데. 엄마, 아빠, 나 죽어. 나 아파. 나 여기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아저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그래요, 치료비 300만원 정도 주면은 뭐 신고는 안 할게요. 잠깐만. 이 사람들 나한테 그때 사기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야. 나한테 안 통하니까 이제 애까지 데리고 와서 아주 작정을 하는구만. 작정을 해.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 준식이가 다쳤다고. 당신들 스쿨존에서 아이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본데,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까지 나올 수 있어. 감옥 가는지 몰라? 콩밥 먹고 싶어? 콩 잘 먹게 생겼네 니네들. 뭐라고? 이것들이 완전 미쳤나 사기꾼이네. 우리 준식이 말이야. 엄마, 나 이거 죽을 것 같아. 여보, 참아. 어린이 보호구역법이 워낙 법이 강한 거 알잖아. 그냥 합의금 주고 끝내. 아이, 그래. 아저씨는 말이 참 잘 통하는구나. 아줌마 빠지고! 여기다 입금하세요. 아시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네, 진짜 준식아 괜찮니? 나도 빨리 풀어주고 가라. 아, 여보, 참아. 빨리 치고 앉지 마, 그만. 난리야. 입금하고 끝내자고. 입금하고 끝내. 날라가는 것도 무슨 차에 부딪히자마자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이, 아줌마 왜 까불고 있었어? 나 간다. 준식아, 일어나. 집에 가자. 엄마, 가자. 어이가 없나. 여보, 말리지 말라. 아저씨, 안녕. 야뭐 어쩔 수 없어.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어쩔 수 없다고 지금. 그리고 늦었어. 빨리 가야지. 아유, 잘못 걸렸어. 아유, 저것들이 진짜. 여보, 빨리 타.
아, 여기 조심히 가야 돼, 조심히. 아, 아 떠그른다, 떠그른다, 쟤. 아이고, 이거, 이거. 아, 왜 적당히 안 해? 아유, 내 아까운 300만 원. 아유, 어쩔 수 없지. 오늘 돈도 벌고 기분도 좋은데 한잔 할까? 좋지. 우리 준식이는 장난감 사줄게. 오늘 연기 좋았다. 아 역시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가자. 엄마 아빠 또 언제? 다음에 또 하자. 오늘 그런 일도 있었고 학부모 회의도 하고 나니까 기운이 쭉 빠지네. 얘들아 이제 그만 집에 가자. 그러니까요, 집에 가요. 미워요. 간다! 엄마 탈려! 엄마 탈려! 뭐? 아, 괜찮아? 아이. 아, 그나마 다행이네. 완전히 부딪히진 않아서. 아유, 요롤라 괜찮니? 에이, 뭐야? 아니, 갑자기 이 꼬맹이가 차로 뛰어들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 차였는데? 맞아? 어? 지금 보니까 아까 그 사기꾼들이잖아. 어? 어, 잘 만났다. 당신들 여기 어딘지 알아? 여기 스쿨 존이야. 네? 스쿨 존? 당신들이 우리 아이를 다치게 했다고. 그나마 요르가 민첩성이 좋아서 피해서 다행이지. 크게 다칠 뻔했고. 맞다, 너네들이 말하는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딱 기다려! 제발 합의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발 눈 감아주세요.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그러지 마! 싹싹 빌어도 소용없어? 잠깐만. 이러니? 술 냄새? 설마 당신들 음주운전까지 한 거야? 니넨 진짜 죽었다. 제발요! 제발! 당신들 음주운전하다가 아이들이 다치게 했으니 형량이 가볍진 않을 겁니다. 우린 망했어. 왜? 로봇 사줬다면 왜 안 사줘?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